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강소야입니다. 요즘 거리는 횡하고 또 사람들의 표정엔 미소가 사라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이제 개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나리는 3월 9일부터, 진달래는 3월 12일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고요. 1호부터 일주일 후인 3월 16일 이후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화사한 봄꽃들을 보면서 마음속의 봄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조용하던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앞마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335 짝을 지은 무리만 어림잡아 수십 개. 그동안 꼭꼭 숨어 지내 찾기 힘들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제주에서 나가겠다며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하루 동안 찾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250명. 법무부가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자진 출국을 유도한 이후 한 달간 신고한 23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신청에 몰린 건 코로나19 파장 때문인데요.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所有的程序都是免费的，只要你觉得你的身体有不适的话，就可以去我们当地的医院啦，然后可以做核酸检查，然后直接被政府就可以提到专门的治疗地方，治疗医院隔离治疗。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관광업체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파악한 제주 지역 내 불법 체류자는 만 명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상당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제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전담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이동형 음압기와 이동형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등의 기본 장비 구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비 57억 5천여만 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특히 장비 확보가 시급해 국비 지원에 앞서 우선 발주에 조달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의사와 간호사 86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의관 6명과 보건소 179명의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부터 외부인 출입이 중단된 성당과 교회, 사찰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까지 방역을 따로 신청하지 않은 종교시설 등을 포함해 모두 780여 곳에 대한 방역을 마무리합니다. 방역은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각각 자동 감면됩니다. 자치도는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곳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요즘 다이어터들에게 딱 좋은 그런 샐러드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를 너무 오고 싶었는데 속이 풀어서 몸들이를 내다가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그 비부른 향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내부는 좀 좁은 편인데 그래도 앉아서 먹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감이 예뻐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작은 공간에도 이렇게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들이 있어서 보는 그런,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새우랑 닭가슴살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피토존이다. 노란 색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샐러드로 먹겠습니다. 이게 닭가슴살 샐러드인데 보시면 계란 들어있고 파인애플, 강낭콩, 올리브, 양배추, 양파, 단호박, 당근, 빵까지 엄청 커요. 지금 제 손과 비교하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새우 샐러드인데요. 보시면 오동통한 새우가 가득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성은 다 비슷합니다. 소스를 정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저는 발사믹 소스랑 참깨 드레싱 소스를 주문을 했고요. 혹시 레몬 좋아하시면 레몬 소스도 주문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소스는 무료예요. 네, 닭가슴살 샐러드에는 발사믹 식초를 뿌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소스는 그냥 뿌려놓는 게 제맛이죠. 와, 야채가 엄청 많다. 샐러드를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보시면 닭가슴살이 그냥 퍽퍽 닭가슴살이 아니고 약간 매콤할 것 같은 그런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도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어요. 많다고 해놓고 싹싹 그거 다 먹었습니다. 민망하다, 이렇게 다 먹어 보이니까. 네, 오늘은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배도 채우고 뭔가 더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 조심하세요. Soingook 테마파크에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앨리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1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회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새로운 앨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절기 경칩인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바람 또한 강해집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서부 해안 지역엔 빗방울이, 중산간엔 진눈깨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간엔 눈이 조금 내리면서 쌓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1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남부를 제외한 전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5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공항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제주공항의 바람은 초당 4.1m, 시정은 10km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